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상현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해석된 세계에서 벗어날 자유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해드릴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해석된 세계에서 살고 있고 또 해석된 세계에서 사는 동안 자기 자신의 고유한 개성과 삶의 의미를 잃어버릴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 이 강연의 출발점입니다. 아마 이러한 그 주제의식을 잘 이해를 하려면 생텍쥐페리라고 하는 그 작가의 어린 왕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어린 왕자라고 하는 동화에서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사막 여우였는데 이 사막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가서 자기를 길들여 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리고 이 어린 왕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알려면 분주하게 끊임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이 사막여우의 부탁을 거절을 해요. 그런데 이 사막여우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린 왕자에게 너는 너가 길들인 것만을 알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사막여우의 이야기가 그럴듯하다고 생각이 되었는지 이 어린 왕자가 사막여우를 길들일 생각을 하죠. 자, 어린 왕자가 자기를 길들이기로 했다는 걸 알게 된 이 사막여우가 기이한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하죠. 다음날 어린 왕자를 찾아오는데 바로 옆으로 가지 않고 조금 떨어진 곳에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에도 바로 옆으로 가지 않고 조금 떨어진 곳에 하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더 가까운 곳에 와서 앉아요. 이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해서 하죠. 사막여우가. 자, 이런 그 사막여우의 행동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길들임이란 또 서로가 서로에 의해서 길들여짐이란 너와 나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소원한 거리를 좁혀나가는 그 거리를 없애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서로가 서로를 길들이고 나서 이 사막여우는 그 어린 왕자에게 그리고 어린 왕자에게 사막여우는 매우 특별한 존재가 되었죠. 원래 어린 왕자에게 사막여우는 세상에 많은 여우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이 사막여우에게도 어린 왕자 역시 세상에 많은 어린아이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길들이고 나니까 대체 불가능한 존재, 이 세상의 그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고유한 존재가 서로에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텍쥐페리의 그 어린 왕자라고 하는 동화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길들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고유함과 개성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언제나 이미 모든 것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석된 세계에서 살고 있어요. 나는 한 인간으로서, 너는 여우로서, 너는 식물로서,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이 이런저런 것으로 일반화되고 개념화되면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해석된 세계 안에서 이런저런 의미를 부여받는 사이에 우리는 자기 자신의 진정한 삶의 의미, 나라고 하는 한 인간의 그 고유함을 망각하게 되는 그런 경향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20세기 최대의 철학자로 추앙을 받는 하이데거라는 독일의 사상가가 있어요. 이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이라고 하는 대표 저술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삶을 영위하는 일상세계는 도구적 의미 연관에 의해서 지배되는 세계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하이데거의 이런 이야기는 지극히 타당합니다. 주위를 한번 돌아보세요. 무엇이 보이나요? 책상이 보이고 볼펜이 보이고 스마트폰이 보이고 컴퓨터 키보드가 보이고 뭐 그럴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다 도구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물의 객체적인 속성을 발견하고 무슨 논리적 추론을 통해서 그 사물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것들을 그냥 도구로서 삶을 위한 도구로서 해석하게끔 습관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경향 때문에 우리는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조차 자기 자신까지도 도구로 해석하는 경향을 지니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천 가지 만 가지 자기의식을 형성해낼 수가 있어요. 나는 회사원이라는 자기의식, 나는 누군가의 아들 혹은 딸이라는 자기의식, 나는 의사라는 자기의식, 나는 돈이 많은 사람이라는 자기의식, 나는 돈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는 자기의식 등등 여러 가지 자기의식을 형성해낼 수가 있는데 그 모든 그 자기의식들은 내가 이 세상에서, 이 사회 안에서 어떤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가 만을 드러낼 뿐이죠. 진정으로 고유한 한 인간으로서의 내가 누구인지는 내가 형성해내는 그 자기 의식 속에 담겨 있지가 않죠.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삶에서 만나는 모든 것을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도 도구로 해석하는 경향에 빠져 있고, 그리고 그 때문에 삶에서 만나는 이런저런 것들에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 존재의 고유한 의미를 발견하는 법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생텍쥐페리의 그 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 서로가 서로를 길들이는 과정 속에서만 그 삶의 고유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그 이야기를 하이데거식으로 다시 풀어보면, 그 서로가 서로를 길들이는 그 과정을 통해서만, 내가 아닌 그 누군가와 친숙함의 관계를 맺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만 자기 자신을 단순한 도구 이상의 존재로, 고유한 존재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풀어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살면서 만나는 이런저런 것들하고 친숙함의 관계를 맺는다는 게 우리 인간들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친숙하지 않은 것하고 같이 있으면 불편하죠.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즐겁지가 않으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몰입하기가 어려워요. 똑같은 일을 해도 그 타인과 단순히 경쟁하는 마음으로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자기를 몰아세우는 식으로 하면 정말 고통스러운 노동이 되어버리는 거고,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 나와 친숙한 사람하고 내가 진정으로 하기를 원하는 그런 그 활동에 몰입을 하면 똑같은 일이라도 그게 나에게는 고통스러운 노동이 아니라 즐거운 놀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더 창조적으로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는 분명하죠. 사실은 그 개인의 삶을 고유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 우리 개개인이 자기 삶의 고유함이 눈뜨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 한 개인의 삶을 바람직한 것으로, 행복한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데도 도움이 되는 일이지만, 그 사회가 즐거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라도, 사회가 창조적인 그런 인재들을 잘 발굴을 해서 자기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도와주면 역동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그 개개인이 자기 삶의 고유함에 눈을 뜨게 만드는 그 과정이 매우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그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 그리고 신학자로 통하는 파스칼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파스칼이라고 하는 그 철학자가 이 팡세라고 하는 책에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불행한 일들은 다 사람들이 고독에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파스칼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을 하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불행한 일들은 사람들이 방 안에 홀로 앉아있음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데에 기인한다. 이런 거예요. 엉뚱하게 들리기 쉽죠. 방 안에 혼자 앉아있다는 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사람들이 이 방 안에 홀로 앉아있음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건지, 그리고 방 안에 홀로 앉아있음의 의미를 알지 못해서 이 세상에 온갖 불행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건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파스칼의 이 엉뚱하게 들리는 이야기가 진실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으면 그 시장에서 만 원 주고 산 티셔츠를 입고 있어도 편하면 그뿐 개의치 않죠. 그죠? 그런데 남들 앞에 모습을 나타내면, 예를 들어서 동창회를 간다든지 뭐 하는 그 남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바라보게 되면, 그러면 옷차림에 신경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100만 원짜리 옷을 입어도, 1000만 원짜리 옷을 입어도, 나보다 더 화려하게 옷을 입은 사람이 있으면 왠지 좀 주눅드는 듯한 기분이 들 수도 있고, 그렇죠? 초라해지는 듯한 기분이 들 수도 있고. 자, 이 모든 경향들은 내가 나 자신을 나 자신의 고유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타인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그 내가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음의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독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눈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경향에 빠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런 경향 때문에 그 삶을 위해 필요한 것 이상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 과도한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불행한 일들은 자연적인 재해 때문에 일어나는 불행을 빼고 나면 사실은 과도한 욕망에 시달리는 사람들 사이에 싸움 때문에 생겨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스칼의 이야기가 진실을 담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불행한 일들은 다 사람들이 그 방 안에 홀로 앉아있음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는 데에서, 고독의 참된 의미를 헤아리지 못한다는 데에서 기인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욕망이라는 것을 나쁘게 보지는 않아요. 사실 욕망이 있기 때문에
사회가 발전하는 거겠죠. 무언가 더 나은 삶을 향한 욕망을 사람들이 품고 있기 때문에 그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애쓰는 과정 속에서 삶을 개선시켜 나가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욕망은 그 자체로 나쁜 거라고 볼 필요는 없는 건데, 다만 이 욕망이, 우리가 품고 있는 이 욕망이 나의 삶을 더욱더 고요한 것으로, 더욱더 기쁜 것으로 바꿔나가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면 뭐 좋은데, 남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고자 하는 그런 욕망, 이런 욕망, 뭐 사람 사는 사회라 남들과 경쟁하는 마음이 아주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욕망이 너무 과도하게 작용을 하면, 그러면 자기가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맹목적으로 자기를 몰아세우는, 그렇죠? 그런 경향이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그런 경향에 빠진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다수를 이루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 친숙한 관계를 맺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친숙한 관계를 맺기가 어려우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즐겁게 자기가 창조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 몰입하기가 매우 어렵게 됩니다. 그러니까 욕망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 그 욕망이 자기 자신의 삶을 더욱 고유하고 기쁜 것으로, 긍정할 만한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욕망이 되도록 해야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자꾸 타인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타인과의 경쟁에서 이기도록 하는 그 어떤 목적, 그 어떤 삶의 적대적인 낯선 목적을 추구하는 식으로 욕망이 발휘되면 굉장히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의 삶을 위해서도 안 좋을 거고 사회의 역동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굉장히 유명하죠. 사실 소크라테스가 남긴 말이라기보다는 아폴로 신전에 있는 일종의 신탁으로 전해져 오는 말인데, 그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그 자기 자신의 삶을 잘 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첫걸음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아야 나를 위해 좋은 삶이 어떤 것인지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나를 위해 좋은 삶이 어떤 것인지 이해할 수 있어야 구체적으로 나 자신을 위해 이런저런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해석된 세계를 넘어서서 진정으로 고유하고 창조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을 하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일기를 써본다든지 아니면 글을 쓰는 게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분들은 하루에 단 1분, 2분씩이라도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그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함께 공존해 나가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의 역동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해석된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를 쟁취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